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래턱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꺼져 있는 코옆 팔자주름 부분을 이렇게 윤기시키고 입술의 기운을 확장시키게 되면 돌출되었던 그 앞턱이 짧아져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노란 점선 원 부분에 아래턱이 들어가 보이는 방법으로 꺼져 있던 팔자주름 부분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윤기시키면 상대적으로 노란 점선 원 부분에 아래턱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코옆 꺼짐이 윤기되게 되면 이와 같이 코 바닥이 올라가면서 노란 턱끝보다 빨간 코 바닥이 더 얼굴의 그 전방에 위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보게 되는 원리입니다. 빨간 부분의 코옆 꺼짐과 노란 부분의 턱끝이 고층 빌딩처럼 이렇게 솟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입술은 상대적으로 옆에 높고 강한 기운에 의하여 짜부가 되면서 함몰 입과 같은 양상이 연출이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입술 필러 시술로 입술 확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의 기운이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중이 긴데 입술에 필러를 넣으면 이러한 오리 입술 모양이 되며 코옆 팔자주름이 꺼져 있는데 입술이 두꺼우면 이러한 흑인형 입술이 됩니다. 세 번째 승장이라는 부분은 하늘색 점선원의 아래턱과 입술 사이에 옴폭한이 들어간 빨간 화살표 부분을 이루는데 팔자주름이 꺼져 있는데 윗입술이 두꺼우면 윗입술이 들려 보이고 승장 함몰이 있는데 아랫입술을 도톰하게 하기 위해 필러를 맞게 되면 아랫입술이 발라당 까뒤집어지게 됩니다. 즉, 입술을 확장시킬 때 위쪽으로는 빨간 화살표의 코옆 꺼짐, 아래쪽으로는 노란 화살표의 승장 함몰 때문에 오리 입술이나 뒤집어 까진 입술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례로 돌아와 보면 이 여성분은 노란 부분의 아래턱이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 육중한 사각턱을 줄여서 얼굴 축소를 하셨는데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개턱 부작용은 빨간색 부분의 중앙 안면부 윤기술로 보완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입술의 기운까지 보완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입술과 턱끝 사이에 하늘색 타원형의 승장 함몰로 인하여 입술이 자꾸 까디집어진다고 필러를 빼달라고 오셨습니다. 그 왼쪽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입술과 턱끝 사이의 승장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함몰되어 있으면 입술은 저절로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까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귀족을 윤기시키는 원리와 같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승장 꺼짐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뒤집어진 입술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란 화살표의 승장 지방이식의 또 하나의 이점으로는 턱이 크지 않은데도 주걱턱으로 보이는 경우 승장이 이렇게 위로 윤기됨으로 인하여 하얀 화살표만큼 턱끝이 아래로 들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족 수술을 하여 돌출된 잇몸이 들어가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래턱이 주걱턱처럼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턱을 깎지 아니하고 하얀 점선 원 부분을 전방으로 돌출시켜서 턱끝을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게 하는 관상성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구성 성분이 코옆 꺼짐, 입술, 그리고 승장이라고 세분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입술 필러를 맞고 나서 입술이 이렇게 꺼지집어지는 그 해부학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가령 그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를 짤때
블랙헤드에게 위아래를 옆으로 이렇게 옆에서 꽉 누르면 블랙헤드가 삐직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 승장과 귀족이 이렇게 꺼지게 되면은 이렇게 압착이 되어 있으면은 입술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